그 여자 속도 맞추기가 엄청 중요해요. 지루 밖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어떤 원리냐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원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스터 뽑기를 했는데 대부분 여기서 미스터 뽑기에서 이 픽사리가 많이 난다고. 이거를 여자가 움직이잖아,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이 움직이는 물체를 리드레일이 많이 난다. 만약에 여자가 서 있어 봐요. 이렇게 서 있으면 편하다고 하고 그냥 들어서 이렇게. 근데 움직이는 물체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자랑 속도가 맞춰야 돼. 어떤 원리냐면요. 자, 근데 되게 중요해서 제가 강조해야 돼. 자, 비행기 이렇게 생겼나? 비행기 그려볼 때. 자, 전투기 두 대가 이제 마하 2.0으로 가요. 마하 2.0으로. 이게 여자, 이게 남자야. 아, 한 번은 잘 쓰네. 비행기 그려볼게. 여자는 비행기 두 대가 가는데 속도가 똑같아. 그러면 두 대가 정지된 거라고, 정지. 그러니까 둘이서 막 인사를 하고, 조종사가. 김소룡, 어제 잠 잘 잤어? 그래, 너 많이 했냐? 나 이렇게. 둘이 얘기한다, 비행기. 마하 2.0. 여기서 보는 사람은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마하 2.0이니까. 쉐익하게 붙여놨단 말이야. 근데 두 사람은, 그래, 오늘 비행기 잘해? 좀 이따 이제 군에서 보자 하고 확 가잖아. 마찬가지야. 이게 지루박인데, 여자, 남자. 속도를 맞춰야 돼. 그러면 기술이 다 들어가요. 기술이 안 들어가는 게 뭐냐? 여자하고 속도를 안 맞춰서 기술이 삑사리가 나는 거야. 자, 음악을 붙여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기술이, 여자하고, 이렇게, 속도를 맞추는 거야. 정지.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서 있는 거 마찬가지야. 그 모델분하고 저하고 기술을 썼죠. 사실은 서로 막 움직였지만 나하고 이 여자분하고 서서 한 거랑 마찬가지야. 왜?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 원리가 되게 중요해요. 지루박 잘 추는 법. 속도를 맞춰야 돼. 자, 이 원리를 깨달으려면 여자를 만 명 잡아도 저 원리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 근데 오래 잡으면요 본능이 돼. 우리가 곰이나 사자나 뭐 잡는 거 안 배우잖아. 엄마한테 배우나 안 배우지? 본능으로 본능으로. 사자는 다 본능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를 한 만 명 잡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자의 속도를 맞춰. 근데 언제 만 명 잡냐고. 저도 무도장 한 달에 한 번 못 가지만 한 달에 1년에 100명 잡았어. 10년이면 1000명이야. 만 명 잡으면 100년을 살아야 돼, 100년. 근데 춤을 60살도 배워. 언제 100년을? 그러니까 원리를, 이론을 알고 취해야 돼, 이론을 알고. 그러면은 재밌다고. 여자 비행기, 남자 비행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마하 2.0으로 엄청 빨리 지나가. 근데, 마찬가지야. 우리 둘이 지금 춤추는 거는 앉아서 보시는 분들은 막 빠르단 말이야, 되게. 근데 둘이는 어떤 상태냐면, 진공 상태, 진공. 둘이
아무도 없는 그 안에 있는 아늑하고 편안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나중에는 음악 소리도 안 들려. 그 단계가 되면 여자하고 나하고 춤출 때 음악 소리마저 안 들려요. 둘이 호공에 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처님이 무아지경이래요.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네. 네. 이제 우리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뿅 간다 그래요. 뿅. 뿅. 이제 홍콩 간다 그러죠. 속도를 맞춰야 돼요.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루박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야, 저거 이 말이 무슨 개소리인고 하면은 아직 부킹을 덜 하셨어. 이제 한 1,000명 하신 분이야. 1,000명 단위 넣고 이제 한 2,000명, 3,000명 넣다 보면 제 얘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만명을 잡아야 돼. 자, 여자 속도 맞추기. 자, 제일 중요한 거 13번 베이직이 있어요. 지루박이요, 지루박. 이건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좀 무식하게 갖다 드릴게요. 베이직이 뭐냐? 자, 지루박이 1번서부터 이게 요거는 왜 알아놓으면 좋으냐면 제가 모도장에서 한 20년 근무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 고수들이 추는 발기술이 대부분 여기서 요 안에 다 들어있어. 연구를 해보니까 뭐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인터넷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잖아. 10년 전만 해도 무도장에서 눈으로 배우자. 눈으로 다 여기서 요 말밖에 없어. 요거만 할 줄 알면은 제 거 연결 동작 여기서부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 것도 제가 자신있게 가져오라는 이유라고 제가 자신있게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선생님 가져오면 제가 분석을 해. 아, 요거는 여기서 요거 5번 반이네. 아, 요거 19번 반이네. 요거 6번 반이네. 이렇게 해독을 할 수 있어요. 해독을 할 수가 있다. 해독을. 그래서 이 반이 중요해요. 자, 근데 요거는 요거만 배우면 돼. 사실 문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베이직을 잘해야 될 이유가 자, 속도를 맞춰야 돼. 여자랑 속도를 맞춰야 되고 두 번째 여자가 한 달 됐어. 여자가 30년 된 여선생이야. 여자가 이번에 여자가 10년 만에 왔대. 10년 만에 처음 옛날 왔는데 친구들이 야, 너도 잡아봐. 아니야, 나 10년 전에 했는데 괜찮아. 남자가 다 해줘. 그래가지고 나왔어. 이건 그래도 양호해. 30년 만에 춤추러온 여자도 내가 잡아봤어요. 딱 잡았더니 30년 만에 처음 와봤어. 30년 만에. 신랑 죽어가지고. 자, 여자가 이런 여자가 한 달 된 여자, 30년 된 여자, 10년 된 여자. 자, 이건 괜찮아. 아예 안 배웠어. 춤을 아예 안 배우고 자이브만 배웠어. 자이브 배웠는데 친구가 미니까 나온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지르박을 자이브 스텝 붙여. 아직 그런 여자, 아직 제가 말한 여자를 안 잡은 분은 부킹을 더 하셔야 돼. 일자 스텝을 했는데 어떻게 자이브한 여자 잡아봐? 아직 덜 잡아본 거야. 그래, 자이브를, 이 여자는 자이브를 해. 자, 이번에는 여자가 잔발을 눌러. 잔발. 잔발이 뭐냐면 저기 모델을. 자, 나는 리드를 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기서 돌릴 때 여덟 박으로 가. 자기가 더 돌아 두 바퀴를. 그리고 앞에서 손 놓으면 더 돌아. 더 여덟 박으로 돌아. 이렇게 손 놔둬.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여덟 박으로 돌아. 여덟 박으로. 여섯 박으로 돌아야 되는데. 네? 여섯 박으로 이렇게 싹 돌아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잔발을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발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 조교가. 이거 알아야 돼. 조교도 봐. 시작. 왼발 나오잖아. 그죠? 이게 왼발 나온다고. 근데 오른발 나오는 여자가 있어. 아직 오른발 여자 안 만나보신 분. 아직 북싱 한 200명밖에 안 해보신 분이야. 200명. 한 1,000명 되면 오른발 나와.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안 붙이는 여자들이 있어. 이렇게 안 붙이는 여자. 네? 벌리는 여자. 아니, 벌리는 이상하네. 요즘에 말 잘해야 되는데. 말 잘해. 요즘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벌리는 여자. 뭐라 유식하면 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벌리는 여자. 그 이런 여자를 다 맞춰야 돼. 여자 한 달, 여자 30년 춘 여선생, 10년 만에 처음 무도장 온 여자, 30년 만에 처음 온 여자. 이건 또 괜찮아. 여기도 또 변수가 많아요. 30년 만에 온 여자도 변수가 어떤 변수가 있느냐. 몸이 항아리야. 펭귄. 다리는 요만해. 몸이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춤새기거든요. 상체가 나만해.
난 나오는데 이만기야. 상체 이만기인데 다리는 펭귄이야. 30년 만에 출처로 왔어. 30년 만에. 이런 여자도 되고 요번에는 김태희야. 모델. 30년 왔어. 춤이 다 틀려요. 춤이 그러니까 바둑을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이 바둑을 수천만 둬도 똑같은 바둑이 한 번도 안 나온대. 춤도 마찬가지야. 사실 춤을 수천 명, 수만 번, 수만 시간 쳐도 똑같은 그 루틴이 안 나온다고. 뭔가 틀려. 사실 춤이. 근데 자유분이 이제 똑같잖아. 계속 똑같은 그런. 내가 사인 안 줘도 여자가 탁탁 돈다고. 그냥 사인 아메리칸 스피드 같은 경우 그냥 어? 네, 우리 좋아 봐. 아메리칸 스피드 자유분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냥 남자가 서서 무도장 가니까 자유분 할 때 그냥 남자는 그냥 믿기만 하더라고. 돈다 아메리칸 스피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잖아. 네? 근데 사교는 아니라니까. 사교는 남자가 다 매겨줘야 돼. 매겨주고 받쳐주고 입혀주고 그래야 돼. 이게 너무 힘들어. 자 그러면 뭘로 맞추는가? 기본 베이직으로 맞추셔야 돼. 자 기본 베이직이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기술을 쓰는데 일본말이지만 집에서 연습 이게 일본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이브처럼 뒤에서 보시면 남자 베이직 자이브 라겐 차차차 차차차 하죠. 라겐 사교도 베이직 있어요. 사교는 베이직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보실 거니까 자 우리가 스타트 했죠. 자 원투 주죠. 이런 거 빼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뭐 구미연 다시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고 이거는 나는 몰라. 근데 무도장 가면 이거는 이렇게 한 사람은 8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8명 이렇게 안 해. 예. 그러니까 뭐든지 표준으로 가야 돼. 가끔 보면 외우고 고집이 나 이렇게 배웠다. 이거 고집 피우시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고집은 죽이래요. 예, 고집은 죽이고 예, 귀를 많이 열고 지갑을 많이 열으래. 그러니까 그래야지 나는 이거 배웠어. 이것만 계속 하려고 가끔 오시고 우기더라고.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이렇게 주잖아. 대부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스타트 했죠. 자 여기서부터 기본 베이직이야. 여기서부터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이렇게 요거를 많이 하셔야 돼. 자 다시 보면 셋넷 자 여기서는 하나 둘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걸 많이 하셔야 돼.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걸 예쁘게 하면은 골반을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골반은 셋넷 요거를 하고 요번에는 방향을 바꾸는 거야. 항상 오른발일 때 여기서 하는 거야. 또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기본 베이직. 자 요거 제가 음악에 맞춰서 한국어 연습을 틀리지 않으셔야 돼. 자 이거를 자 스타트 주고 이거를 노래가 안 들릴 때까지 기본 베이지 골반 두 번 골반을 두 번 튕기면 좋아요. 나이 먹고 야채 그러니까 그러면 안 튕겨도 돼. 나이 먹고 쭉쭉 팔리게 그러면 그냥 튕기지 마. 그냥 이렇게 계속 방향 바꾸고 싶어. 이렇게 그럼 이거를 복사해서 한 장 야한 얘기로? 아니 야한 얘기 아니지? 5번째 동작 하나 5번째 동작 하나 제자리에서 이렇게 자, 음악이 바뀌었어. 뭐 하나 볼까? 들어볼래? 자 트로트 나왔다. 그럼 또 트로트 하는 거야. 무도장에서 베이지 이렇게 베이지 이렇게 이거를 하루에 30분씩 자 이게 이걸로 노는 거야. 이거 사실은 이 스텝 필요 없어. 이 스텝 필요 없어요. 사실은 봐봐. 자 스텝 필요 없어. 자 그죠? 스텝 필요 없죠. 자 스텝 필요 없다. 베이직을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주죠. 여기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음악이 트로트다. 자 음악을 못 맞추는데 혼자 음악을 못 맞추는데 어떻게 여자를 리드해. 나도 맞춰.
맞춰야지. 이렇게 해서 여자랑 속도를 맞추는 거야. 여자랑 이거를 베이딩을 잘해야 돼. 한 바퀴. 멀리 뽑아도 되고. 이거를 멀리 뽑아도 되고. 이렇게 돌 때. 이렇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 수도 있고. 베이징 좁은 데서 하면 좋고. 이렇게. 그래서 베이징이 되게 중요하다. 자, 음악을 줄여서 다시 설명드리면. 자, 베이징이. 그러니까 사교춤 잘 추는 법이에요. 베이징만 잘하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스포츠 댄스. 자이브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 자이브 선생님들이 이 락의 차차차만 15일 가르친대. 이것만. 자이브 배우는데 보통 40에서 50 주거든요. 뭐 프로 선수는 뭐 70도 받는다 하더라고. 그런데 열흘 동안이 얼마? 20만 원이죠. 이것만 시킨대. 이것만 연습시킨대. 계속. 나머지 10대. 그러면은 모든 세상은 똑같다니까. 사람의 이치가. 이치가 똑같아. 그럼 사교 댄스는 왜 베이직이 없어? 사교 댄스도 베이직이 있어요. 바로 이거야. 그래서 이거 나 자이브 이거 잘하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 이거 그래서 이거 보면요, 제가 옛날에 무도장 가면은 거울 앞에서 계속 이거만 해. 30분씩 막 70원 할아버지들이 진짜 이거 계속 막 여자들도 계속 이래. 아, 여자들도 베이직 엄청 중요해. 근데 사교 댄스는 안 해. 왜? 모르겠어. 안 가르쳐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말만 믿으세요. 사교 댄스는 거의 제 말만 믿으면 거의 80%는 그냥 100점이야. 제 말만 들으면은 정말로. 그래서 사교 댄스는 기본 베이직이 하나도 시작하면은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걸 한 곡이 틀릴 때까지 해야 돼. 한 곡을 안 틀리게 해. 마이 스텝을. 자, 나도 박자를 못 맞히는데 여자는 어떻게 박자를 맞춰? 그래서 이거를 잘하면은, 이걸 잘하면은, 자꾸 떨어지네. 이걸 잘하면, 여성, 그 베이징만 잘하면 속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속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죠? 16번. 다 했죠. 아까는, 다 했으니까, 여자 속도, 베이징 했고, 요거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와서 특강하세요. 요거 다 해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특강으로 요거 봐주시면 돼. 우리가 이제 사교춤 잘 추는 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미국을 가. 아니면 여기서 제가 부산까지 가는데 내비 없이 가봐. 해운대를 어떻게 찾아? 찾아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뒤에서 사고 나잖아. 부산 뭐 광복동 사거리에서 여기 해운대 어떻게 가요? 그래봐요. 뒤에서 빵빵 울고 난리 나죠. 근데 내비게이션 찍어봐. 편히 가잖아. 저도 마찬가지야. 내비게이션이 있으셔야 돼. 요 안세진이 사교춤 잘 추는 법은 사교댄스의 내비게이션이야. 내비 나침판. 이거 꼭 많이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더 좋은 의견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셔야 돼요. 선생님 말도 좋은데 내가 보니까 하나만 추가시킵시다. 그러면 이제 또 내가 검토해서. 근데 초보자가 말하면 안 돼. 에이, 옛날에 에디스는 뭐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발명왕이 됐는데요. 그렇게 우기신 분이 있더라고. 그거는 굳이 피우면 안 돼. 근데 전문가 어느 정도 저 여자를 한 1,000명 잡고 와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야지. 막 좋은 말 해주신 분이 많어. 이론은 나보다 더 빠삭해. 무도장에 자주 가세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대. 이론은 박사인데. 그거는 엉터리야, 엉터리.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 전에 저 무슨 시장에 경제학 박사 가가지고 요즘에 뭐 저 일자리 고용보험 잘했죠? 했더니 그렇대. 아이고. 청소를 하죠. 식당 아줌마 그랬대요. 아이고, 돈 주면 뭐야, 나라에서. 손님이 많이 와야 주인이 돈 벌어야 우리는 좋지. 그래가지고 한 방 먹었대요. 아, 그래도 나라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랬대네. 뭐, 미국 경제학 박사 나오면 뭐해. 맨날 그 사람들은 그 아르바이트도 안 해보고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실물이 어때, 실물, 현장 경험. 그러니까 식당 아줌마가 더 뭐 10분에 나왔더라고. 식당 아줌마한테 한 방 먹다, 경제학 박사. 예. 식당 아줌마 그러는 거야. 나라에서 돈 주는 건 좋지만 손님이 많이 와서 사장이 돈을 많이 벌어서 주는 돈이 더 좋다 이거야. 일단 그 원리를 모른다 이거야. 왜 당신 그 장관님들은 모르는데. 마찬가지야. 이론도 좋지만 실전을 많이 겪고 와서 나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실전에 엉뚱들이 많아. 자, 그래서 좋은 얘기 있으면 또 보내주세요. 자,
지루박 기초 요거 필수야. 근데 여기서 사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 여기까지만. 11번이나 12번. 자, 카트 회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카트하고 회전은 제가 또 우리 모델 분하고 카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카트는 계속 일자로만 보내면은 지루하잖아. 그래서 여자를 돌려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카트는 여자를 돌려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나가는 거 끊어. 이렇게 카트 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여자를 카트 치는 거야. 그래서 여자 돌아나가는 걸 잡아서 카트 치자고 계속 돌려서 나가는 것도 잡아주고 그죠? 그다음에 카트 쳐주고 나가는 거 잡아서 오는 거 막아서 이렇게 카트 요거 나오는 거 다시 이렇게 막아주는 거 이렇게 카트 그죠? 카트가 그런 뜻이에요. 뭐 많죠? 많은데 어쨌거나 춤출 때 춤출 때 그 사기춤을 잘 추려면 카트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트가 없는 일자, 1, 2, 3번.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이제 요번 기회에 그냥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자, 넘어가는 스텝 보세요. 손 바꿔서. 1번 발. 자, 7번 발. 또 7번 발이에요. 또 1번 발. 7번 발. 이건 카트가 아니야. 그죠? 카트가 아니야. 자, 카트는 뭐냐면 이게 카트야. 딱 잡아주는 거.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건너가죠. 건너가. 이건 카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는 여자를 툭 걸어서 여기서 이렇게 카트라고 이렇게 그래서 잡으면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툭툭 걸어주잖아. 이런 카트를 많이 치야 돼. 근데 처음부터 치면 안 돼. 처음에는 그냥 일자로 추다가 춤발이 오를 때는 카트를 주셔야 돼. 그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건 기술이 많은데 강 기술 그죠? 강 기술 저도 뭐 원래 부산 안 가고 서울 안 가는 놈이 큰 소리 친다고 밤일 안 하는 놈이 아는 치는 되게 많이 한다고 그러고. 입에 양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술이 많아야 돼. 카트. 자, 회전. 자, 저것도 이제 남자 도는 기술이에요. 회전이 왜 좋냐면 여성분이 눈여기를 해. 춤추다가. 남자가 도면 귀엽대. 예를 들어서 춤추면 이렇게 추잖아. 그 여성분이 웃더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남자가 이렇게 돌죠. 이렇게 회전. 이런 거 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도는 기술. 이렇게 해서 남자가 회전으로 그죠? 빠져서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돌는 게 이렇게 추면은 이런 거는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해서 남자가 가끔 돌아주면 사격도 잘 치는 거 돌아주면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피식 웃는 피식 그럼 이제 대화는 끝난 거죠. 여자가 피식 웃어주면 거의 문을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번까지 했어요. 자, 천명잡기 이게 중요해요. 천명잡기 이게 아무리 우리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동화 들어보니까 쥐들이 회의를 하는데 야 우리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 맨날 얘기해 소용없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 맞아서 잡아먹히는데 맨날 이러는 소용없어 난 그래서 학생들 오면요 저한테 수업원을 끊죠 학생들도 오시면 수업원 끊으면은 여기 열 번만 오라고 그래 열 번 난 여기 많이 오지 말라고 그래 여기 오지 말고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현장에 답이 있다. 답이 있다. 그 탁상행정이 탁상행정. 춤출 때 아무리 뭐 인터넷 많이 보고 선생님한테 배워서 없다니까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이제 저 아시는 분 아까 옛날에 SBS 지식 게임에 10년 전에 춤에 달린 차가 출연나갔는데 운전기사가 날 태워 왔다고 집에까지 자기도 춤출 줄 알았는데 10년 됐대. 벌써 20년 됐겠다, 그 사람. 10년 전이니까. 근데, 무도쟁이는 한 번도 못 가봤대. 학원서 못 가봤대. 그거는 춤이 아니야. 학원서 추는 춤은요, 춤이 아니야. 학원서 추는 춤은 춤이 아니야. 현장에 가가지고, 벤치도 맞아보고, 진짜 넘어뜨려도 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자 안경도 떨어뜨리고, 여자 머리핀도 떨어뜨리고, 발에 구두도 밟, 내 여자 발에 밟혀서, 아이고, 짝짝도 거려보고, 그게 진짜 춤이야, 춤. 그런 애들한테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야. 저도 어쨌든 무도자가 겁이 나다니까요. 불안해. 왜? 사격, 지금 스포댄스는 딱, 이게 또 알아야 돼. 스포댄스는요, 부킹을 하면 편해. 다 배워서 나오는데, 뭐. 여자가. 안 배워서 나오는 여자가 없어. 안 배워서 나오는 여자가 어딨어. 다 배워서 나 여자는 더 배워. 여자, 예를 들어서 여자는 자이브를 1번서부터 60번까지 배워서 나와. 예를 들어서.
남자는 스포댄스는 1번서부터 30번만 배워도 돼. 해. 그럼 니도 한 대로 하니까. 배울 게 없어. 그냥 다 해. 근데 사교는 안 해. 사교는 저도 지금 뭐, 지난주도 무도자 갔겠지만, 불안한 거야. 아, 이 여자가 잔발인지, 이 여자가 도는 거 싫어하는지, 도는 거 좋아하는지, 아니면 잔잔한 걸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몰라. 깜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여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여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몰라. 하나씩 하나씩 한 스텝 한 스텝 하면서 아 이 여자는 도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 여자는 후카시를 좋아하는구나. 이 여자는 아, 스피를 못하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돼. 춤 6분 동안 춤추면서 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돼. 그게 어렵다고. 어, 이 여자가 1년 됐는지 3년 됐는지 예? 어. 하나 못했는데 이 여자가 파트너가 나중에 이제 이, 그 여자가 뭐 이쁜지 나중에 들어와. 나중에 여자가 입은 옷도 봐야 돼. 이 여자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나오니까 어쨌거나 현장에 가셔야 돼. 현장. 그래서 저는 학생부 등록하시면 여기는 3일에 한번 오라고 그래. 3일에 한 번. 나머지 이틀은 무도장 가라고. 여기 봐줄 테니까. 여기는 이제 3개월 동안 봐주거든요. 3개월 동안. 그래. 근데 어떤 분이 전화 오더라고. 2년 전 학생이야. 선생님이 하나 남았는데 해주네. 아 이거 거시기야 저희. 싫어 싫어. 2년 전에 등록하신 분인데 아 그때 하나 남은 것 같네. 그러면 이거는 그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처음에 얘기하는데 예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아들이 영어학원 다녀. 아들이 영어학원 다니는데 2년 만에 유학 갔다 왔어. 학원장한테 전화. 아 우리 아들 2년 전에 한 달 끊었는데 하루 남았는데 해도 돼요? 뭐라고 하는 게? 우리 조교가 잘 쓰는 말. 또라이라고. 또라이. 하다못해 궁합가게도 장부가 있죠. 장부가. 그 2년 만에 해가지고 전화한다니까. 하나 남은 것 같다고. 근데 어떻게.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그래도 봐줘요. 한 6개월, 1년까지는. 솔직히 1년까지는 봐줘요. 다 1년만 해준 분도 있어. 1년 동안. 여기는 3일에 한번 오고 무도장 가래. 무도장. 가서 음악이라도 들어. 음악이라도. 그리고 부킹 친해져야 돼. 뭐든 부킹. 그 우리 그 외국 가면요. 그 높은 분들은 웨이터랑 친해진다. 아, 웨이터 팁 좀 내. 웨이터. 어. 항상 그 서빙하는 사람은 잘해준다. 서빙하는 사람은 그래서 저도 식당 가면 항상 친절하게 해. 그래야 요즘 텔레비 보니까 막 피자 배달하는 놈이 피자에다 침뱉었대 막 나오더라고. 피자 배달을 피자에 침뱉었다고. 어쨌거나 이 밑에 사람은 잘해주는 밑에 사람이 좀 편해서 그런데 초차마 부킹 그냥 말아주고 빵 없으면 그냥 음료수 값주고 그러는 건 주냐? 저는 잘 안, 저도 안 주게 돼요. 아 주면 쑥스럽더라고. 사람 많은데 주기도 뭐하고 참 그런 거시기에 사실 준다는 게 이 우리나라는 이 주는 거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부킹을 잘 삼아야 돼. 그래가지고 부킹한테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야 돼. 애로사항을 부킹한테 많이 얘기해야 돼. 나도 언니 좀 해줘. 그리고 괜히 초보들은 이모도장 정모장 쓰시지 마. 그냥 한모도장만 가야 돼. 괜히 뭐 여기 두고 저 공단 갔더니 뭐 낙원도 가고 어디 가고 뭐 그런 많은데 한모도장만 가야 돼. 그래서 사교팀 잘 추는 법.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21번은 안세진 평생 동반자에서 저한테 1년이가 한번, 2년이가 한번 오셔서 이렇게 컨설팅 받으시고 건강검진 받듯이 이렇게 오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또 이렇게 아무튼 제가 이제 좀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기충 잘 치는 거 오늘은 첫 강의였습니다. 4시간 나눴는데 앞으로는 요거 이제 발, 요 기초 이름 요거 발 쫙 찍을 거예요. 그리고 연결 동작 다 할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기타, 커트, 역회전, 탱고, 러브리드, 파트너리드 요 교재 필요하신 분 제가 보내드려요. 자 기본 만 원이고 야 그 안세진 참 노력한다. 야, 먹고 살려고 되게 고생하네. 그래서 스폰서 뭐 내가 돈 좀 더 줄게. 한 3만 원 더 주시면 좋고요. 자 브루스 그럼 이제 저도 혼자 안 먹고 우리 조미들하고 또 맛있는 돼지갈비 뛸게요. 브루스 다 찍을 거예요. 트로트. 자 여자 지르바 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날 오후 3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참가하실 분 오시면 갤러리 비용 골프장 가면 갤러리 10만원에 1인당 10만원 내고 골프 치는 거 막 카이거 주고 막 치러 보잖아. 10만원에 구경하잖아. 그죠? 우리 사교대에서도 좀 그런 문화가 좀 발전돼야 돼. 이렇게 좀 야 3만원 그런데 오시면 또 제가 그냥 안 보내고 음료수 하나씩 드리고 두 개도 드려요. 두 개 드셔도 돼요. 그리고 또 DVD 원하는 거 있으면 DVD 드리고 결국은 시간 투자해요. 시간. 근데 뭐든지 투자해야 돼. 시간도 안 투자하고 DVD도 안 사고 USB도 안 사고 그냥 입으로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잘 쳐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 그래도 오셔서 저랑 대화하고 제 동영상 보시고 이렇게 해야 뭐든지 노력 끝에 성공이 있는 거야. 부족하면 발전의 에너지 오늘. 왜 사교육 중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또 다음 기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